자, 지금 이거는 거북이 하숙인데요. 와, 이거 진짜 이 얼굴 보니까 거북이 맞네요. 입을 위쪽으로 하고 눈하고 입하고 코까지 딱 정형적으로 봅니다. 자, 세베로 한번 확대해 볼게요. 보이죠? 자, 눈, 입, 코가 정형적으로 보이죠? 아이고, 보통 기갑숙이 형성되는데 이건 실제 거북이 하숙이에요. 세상에. 저도 이런 거북이 하숙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처음 봅니다. 아, 이쁘네요. 이거 소장 가치가 있네. 아이고, 뒤 전체적인 모양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. 와, 이게 참 포항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신기하죠. 뒷모습도 좀 아쉽게 여기 좀 잘렸네요. 그래도 뭐 정도라도 상당한 얼굴까지 확신해서, 이게 얼굴이 없었으면 거북인 줄 몰랐을 거예요. 그냥 돌멩이 정도로 생각하지 누가 어떻게 거북이라 알겠어요. 네, 이상 광역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습 카페 앵두금 성분보습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